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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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해외에서 X3M, X4M이 출시가 됐죠. 근데 사실 X3M, X4M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 M3하고 M4죠. 그렇지. 이 X3M과 X4M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신형 M3, M4에 들어가는 엔진이 다른 차에 먼저 탑재가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이전에 일단 카인드라이버에서 발표된 X3M과 X4M의 출시 기사 좀 읽어주시죠. The 2020 BMW X3M and X4M may be the perfect blend of cultures. 오, 발음 조금 좋아졌다. 하다 보면 다시 웃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듣고에서 심장 살아봐. 까르보처럼 얘기를 해. 하다 보면 다시 웃게 되는 거예요. X3M과 X4M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 조합일 수도 있다. 그리고 BMW M이 드디어 X3M과 X4의 마법을 펼쳐놨다. 그리고 결과는 기대한 대로, 기대한 거 이상? 참고로 우리나라도 출시를 하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약을 이미 7월 달부터 받고 있어요. 예약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정치인들, 관료들 네. 워낙 그들이 자동차 메이커하고 그 손님들한테 일반 고객들한테 가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친환경차 누가 누구한테 어딜 가라 그런다고?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고객들을 이렇게 고객들한테 푸시를 하고 싶은 거는 일반 사람들 푸시를 하고 싶은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겠지. 정책이니까. 정책이니까. 그리고 다운사이징 된 차를 사라. 이런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SUV. 책임감 있는 선택. 그냥 직역을 하자면 그런데 한국말로 변하면 좀 틀릴 수 있긴 한데 그런 거지. 근데 웃긴 거는 프리미엄 커머스터머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SUV를 원하고 그 미국의 프리미엄 아니 유럽 유럽에 프리미엄 커스터머라 그러면 차를 좋아하는 아니지 고소득층을 말하는 고소득층 네. 고소득층에 네. 있는 사람들은 SUV를 원하고 올웨이 드라이브를 원하고 그리고 고성능을 원해 SUV 올웨이 드라이브 그리고 뭐라고 고성능 고성능 오케이 고성능. 인간들이 성숙해지긴 할까? 라고 참 글을 써놨거든요. 그거에다가 기사에? 응 기사에다가 아 이 Real Human Kind of Ever Grover 이게 글을 읽는구나 그리하여 기사에도 써있긴 하지만 여기 다음 문단에 써있긴 하지만 Perhaps But in the meantime BMW's M Performance Division has listened to its customers 단순하게 그냥 번역을 하자면 BMW는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게 준비했고 그리고 X3M 그리고 X4M이 BMW가 내놓은 답이다. 위의 내용에 딱 적합한 차다라는 얘기죠? 그쵸. 고성능, 원료 드라이브, 그리고 SUV. 그래서 SUV가 네. 사실은 그 X3M 사이즈, 그러니까 C세그먼트 SUV 사이즈죠. 네. 근데 기존에 이런 차들이 있긴 있어요. 있죠. 고성능 GLC. GLC 63 AMG. 네. 그리고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 좀 빼자. 아니 뭐 미국산 북미시장 말해봤자 뭐 알지도 못하는 차. 그리고 두가지 정도. 아니 없어요. S5. SQ5가 있지만 그거는 조금 R이 아니잖아요. RS가. RS가 아니니까. 자, 마칸 있습니다. 마칸은 고성능은 아니죠. 마칸 터보 있잖아요. 마칸 지금 터보를 안 팔고 있던데? 아, 그래요? 네. 고성능 SUV 시장에 네. C세그먼트에서 딱히 그렇게 GLC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 매력적이야? 어. 그래? 그 중에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응. 근데 X5가 제일 X5 제일 좋아하잖아. 그 급이잖아. G2급으로 올라가면 X5가 제일 좋아. 그럼 본인은 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 저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3시리즈 C세그먼트 중에서 M과 AMG를 비교했을 때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제가 혼자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젊은 남자들이 이 차를 3시리즈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AM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AMG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한국만 따져보면 20대와 30대 실제 구매층에서는 사실 BMW가 인기가 아직도 더 인기가 있거든요. 아니 좁혀졌지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BMW가 조금 위에 있다. 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X3도 사실 그래요. 그 C세그먼트 SUV 시장에서 저는 BMW가 벤츠보다 여전히 더 매력, 그 나이층에는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북미나 뭐 이런데 북미가, 제가 북미에서 왔으니까 북미나 보면은 C클래스도 많이 팔리긴 해요. 오는데 여전히 20대들이나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함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게 여전히 BMW를 더 많이 선호하고 네. 거기에다가 맞물려가지고 BMW의 C세그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SUV에 고성능까지 포함된 그런 차. 본인은 기대가 됩니까? 저는 기대가 됐긴 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차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가장 큰 거죠. 네. 아까 햄프리가 얘기했지만 네. M3, M4에 들어가는 엔진이 우선적으로 S3M, 네. X4M에 탑재가 되어 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그리고 마력이 기본이 470톤 마력. 네. 근데 고성능은 503마력까지. 고성능이라기보다 컴피티션 패키지가 503마력. 근데 원래 이렇게 컴피티션 패키지까지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줘요? 이건 이제 유추하는 건데 원래 BMW 같은 경우에 M 노멀 버전 내놓고 그 뒤에 뭐 컴피티션 패키지를 FL 하면서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고 그 뒤에 또 CS 하나 추가해주고 약간 좀 향기가 하는 짓 같은 이런 짓들을 좀 지금까지 해왔는데 사실 AMG가 63 딱 내면서 63S 같이 딱 붙이고 최초의 처음 발매 기념으로 에디션 1까지 3종을 동시에 빡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컴피티션 패키지랑 노멀 모델을 같이 해가지고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요즘에 트렌드긴 해요. 일단 OCC 바퀴 톤다 OCC 뺐고 빠졌고 네. 그리고 그 말인즉슨 보호하고 스트로크가 보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트로크가 털릴 거고요. 엔진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근데 터보차인데 굉장히 하이 레빙 고RPM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이 쓰는 거예요? 7300? 많이 쓰는 거죠. 더 쓸 수는 있긴 한데 요즘 추세에 따라서 요즘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BMW 같은 건 늘 고RPM 많이 썼으니까 터보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썼었고요. 네. 네. 뭐 그렇다는 거죠. 최고 출력이 7300 마력에 나오는 네. 터보차라고 하면은 네.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네. 이 올 그 X드라이브가 M5 M5 것들을 많이 차용을 했대요. 아 얘네가 그 로직이라나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도 그러면은 앞에 구동 확 끊어가지고 드리프트 모드 생기고 막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해요. M5 시스템의 그것들을 그냥 뒤에 구동이 많이 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M5 있는 거 뭐 물론 100% 다 끊진 않을 거야. 100% 다 끊는 모드를 만들진 않을 거야. 근데 M5는 100% 끊는 모드가 있잖아. M5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 X3M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옵션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M5의 X드라이브 시스템을 차용해가지고 X5의 시스템을 차용을 한 게 아니라 X5의 것들을 많이 갖다 쓴다 네, 완전 똑같진 않겠죠. 왜냐면 영상을 보면 그 답이 나오긴 하는데 X3M과 X4M이 그렇게 X5M 같은 게 좀 과격하고 그리고 뭐 M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과격함과 러프함이 좀 있잖아요. 없다고는 못하죠. 완전 세단 같지는 않잖아요. 그 모드에 들어갔을 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500마력 버전들을 탑승을 했는데 영상에서도 보면 느낌이 과격하지가 않아요. 우악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느낌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리뷰어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렇게 러프함 없다. 소리 자체도 뭐 그 화면뱅이라고 하죠. 혹은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팍팍팍팍팍 이게 많이 톤다운이 되었고 근데 500마력인데? 그걸 많이 톤다운을 시켰다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약간 거칠었다면은 그걸 많이 톤다운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은 방금 그 기사는 마무리하고 저는 또 이거
해외 또 이렇게 차 좋아하시는 엠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쨌든 뚱맨님과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뚱맨님이 해외 뉴스를 기가 막히게 소개하시는 분이니까 답 댓글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두 개만. 네, 진짜 한두 개만 해볼까요? 네. 자, 채널은요. 채널 이름은 스트레이트 파이프고요. 해외는 벌써 출시를 해가지고 6월 17일 날 나왔죠. 7월부터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출시했죠. 네. 옛날 비디오긴 한데 네. What do you think of the X3M competition? X3M competition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하니까 I would lower the suspension and make it M3 ready. 그냥 서스펜션 작업해가지고 낮춘다는 소리죠. 낮춰서 M3 웨건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이게 따봉 좋아하는 따봉이 제일 나왔고요. 이 답변에서는. 좀 이거 나 솔직히 이해를 못해. 아 그래요? 아니 X 돌려가기긴 한데 X3M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다 비슷하잖아. 3 시리즈를 위로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일 거다. 이런 느낌이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낮춰가지고 차 낮춰서 그냥 M3 웨건 룩으로 만들어버려. M3 같은 느낌으로 타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포레스트라는 차 아세요? 수바루 또 포레스트? 알아. SUV지. 그걸 그렇게 튜닝을 많이. 그래서 그거를 SUV 나름 어떻게 보면 SUV잖아요. 네. SUV인데 그거를 낮춰가지고 STI 웨건처럼 그런 STI 버전의 스트리트 일반 도로에서 튜닝 되게 많이 된 차 이런 느낌으로 타는데 저는 그게 딱 오버랩이 돼요. 아. 엄청 낮춰져 있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차 가지고 낮춰놓고 그렇게 해서 튜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죠, 달릴 수 없는 댓글이네요. 네, 달릴 수가 없는 댓글이죠. Not impressed.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아. X3M이 별로 인상적이다. 전체적인 댓글의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인 댓글은 첫 번째 X4M의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 X3M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더 SUV다. 아, X4M 이게 문화적인 차일 것 같아요. X4M이 더 이쁘긴 어떻게 보면 그쵸.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되게 네, 쿨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X3M이 더 SUV답다. 라고 하는 댓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코가 점점 더 커지는구나. BMW 사이드 이거 아이콘이라 이모티콘이라서 이거 못하는데 이런 재밌는 것도 있고 코 커진다는 거에 불만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BMW가 BMW 이렇게 코 커진다는 거. 예. 하여튼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기대하는 듯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하는 지금 7월달에 나와서 그 지금 판매량을 뭐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X3에 M을 살 만한 사람들은 사실 아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아까 기사에는 가격이 7만 달러가 조금 넘는다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 해외 출시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가격에 출시가 1억 무조건 넘죠. 1억 넘어요? 네. 3 시리즈보다 X3가 더 비싸잖아요. 같은 엔진을 쓰는 차도 같은 거라도.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질문. 경쟁력이 있나요? 저 솔직히 이거 모르겠어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기대한다 그러더니 또 판매 아니 그 차로서는 차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게 M4보다 비싸 M3보다 비싸다 매력 없어요. M3보다 비싸면 네 M3보다 비싸다 당연히 비싸게 나오겠죠. 당연히 비싸겠지만 그럼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성능 SUV 시장은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수요도 많은 시장이라고 보는데 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이 차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경쟁 차조차 많지 않잖아. 근데 그 경쟁 차들이 하다못해 X5M도 팀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 차를 살까 5,000만 원짜리 차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지 그쵸. 몰라도 1억 천이냐 1억 5천이냐 이거는 사실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 같은 집안 식구인 X5M이 훨씬 더 사실 더 나은 스펙의 차량이 나올 거고 어차피 고성능을 탈 건데 X5M은 이번에도 또 8기통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M5도 다른 거. 분명히 8기통으로 나올 거고, 좀 더 M답고, 좀 더 고배기량이고,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SUV로서 좀 완벽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역사도 좀 더 있고 같은 식구만 해도 그런데 사실 이 세그먼트 이 사이즈로 봤을 때 GLC63이 저는 사실 훨씬 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때문에 아니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플러스 뭐 배기량도 마찬가지예요 8기통 들어가 있잖아 어. AMG 같은 경우에는 뭐 SUV 빼고는 항상 항상 6기통 이상이 들어갔었으니까 넣을 수 있으면 거의 다 8기통 넣어 그런 측면에서는 또 확 또 동조가 되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가격적인 측면 얘기하다 말았는데 한 가지 얘네가 이득 보는 건 있어요 얘네도 X시리즈 이거 미국에서 만들거든 아 그러면 좀 더 FTA 적용이 되죠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일본 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미국에서 생산한 차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금 혜택을 못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았네 이거 좋았네 마지막에 내용이 좋았고 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 예고 살짝 해주세요 다음 시간은 우리